참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쉬는 날 없이 민채가 땀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갈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신 여상 아웃사이드 히트 김민채 엄마입니다. 참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쉬는 날 없이 민채가 땀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갈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채한테 참 고마웠고 우리 민채가 9년 동안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버텨준 그 시간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갔어. 참 많이 야단도 맞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고 그만하겠다고 말 안 해준 거에 정말 감사했고 또 엄마가 너무 많이 채찍질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에 지명된 중앙여고 배구선수 이수연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세월이 금방 지났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구를 시작했어요. 또 근처에 또 배구 여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일찍
운동을 시켰어요. 기숙학교로.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일 울었어요. 운동 엄마 보고 싶어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었나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 이수연이를 믿고 뽑아주신 현대건설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연이를 또 지도해 주신 또 모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우리 수연이 그동안 또 열심히 했으니까 잘 견디고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또 수고했다고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아이가 굉장히 강해요. 표현도 좀 잘 하지 않고 그래도 배구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견디고 버텨줘서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주전 뛰었는데 또 해보자는 또 의욕이 있고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팀에 또 좋은 공격수들을 만나서 올해 이제 상관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대견하고 딸이지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서우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된 몸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 가서 더 많이 좀 갈고 닦고 해서 좀 좋은 선수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너무 기뻤는데 눈물이 나올 걸 그냥 꾹 참았어요. 저희 서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좀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해주질 못했어요. 저희 나름의 또 사정이 있어서 많이 돌봐주지 못했는데 스스로 커주고 또 엄마 걱정 안 끼치게 힘든 일 있어도 말 안 하고 혼자 버티고 견디고 했던 그런 기특한 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여상 미들브로커 강서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라운드 순위에 이름이 불릴지 몰라서 되게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코치 선생님께서 항상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걱정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먼저 드래프트 때문에 막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가오는 순서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넘치고 밝게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역에서 현대건설로 입단하게 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진짜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너무 뽑혀서 너무 좋고 또 현대건설 가서 운동할 생각에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운동 야간 운동에 공격수들이랑 되게 많이 맞춰봤던 것 같아요. 시합 때 잘 맞으려고 야간 운동에 애들이랑 같이 많이 맞춰보고 해서 그래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팀이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여상 아웃사이더 히터 김민세입니다. 처음엔 제발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저 뽑아주셔서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대회인 CBS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CBS 준비하면서 몸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때 드래프트도 앞이고 코앞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자 그냥 최선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팀에서도 저희 일신여상에 있을 때도 항상 선생님이 저는 항상 분위기를 올리는 사람이다라고 해주셔서 현대건설 가서도 언니들과 함께 열심히 화이팅하고 코트장 들어간다면 웃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소야 힘든데 그 시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우리 이제 프로 선수 됐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 돼서 팀에 보탬 되고 그런 선수 되고 즐겁고 행복한 대구 했으면 좋겠어. 소야 애썼어. 고마워. 일단은 배구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사회생활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항상 저 딸한테 항상 겸손하라고. 예, 배구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사람도 인성이 중요하니까 항상 겸손하고, 예, 또 눈치껏 또 선배님들 말 잘 듣고 그렇게 성실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부모 마음입니다. 이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지가 잘 버티고 고3이었다가 다시 언니들 틈에 들어가서 막내로 해야 되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매 시간마다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렇게 1라운드 4순위에 지명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고 힘들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되게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효도할게요. 배구 10년 동안 하는데 도와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고 프로 가서도 현대건설 가서도 최선 다하고 꼭 효도하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뭐 미들 쪽에서 강한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여러 미들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 왔는데 또 이런 순번이 와서 미들 쪽에서 또 운 좋게 또 구슬 하나가 그렇게 빨리 나올지는 몰랐는데 예상 좀 뽑고 관심 있던 선수를 미들 쪽에서 이렇게 보강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대 하면은 미들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 제목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뭐 신인 선수지만 또 이렇게 사회 또 프로에 왔잖아요. 근데 뭐 기대보다는 조금 잘 적응하고 또 팀의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뽑힌 만큼 또 현대건설 또 팀에 뽑힌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언니들하고 선의 경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지션마다 본인들의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타 역시 뭐 좀 저희가 물론 이제 신장 쪽에서 고민했는데 물론 이제 토스도 잘하는 선수지만 신장 쪽에 그 장점을 잘 발휘하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미들 쪽에서는 역시 뭐 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은 더 이제 훈련해봐야지 더 나타나겠지만 봤던 건 좀 파워풀했던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웃사이드 쪽에서 또 서브가 강점인 선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시즌에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그 장점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현대건설 배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축하드리고 또 이제 뭐 벌써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와서 잘 다시 적응해서 좀 원팀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한번만. 네, 하나, 둘, 셋. 화이팅!